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은요, 에올리언 하프라는 부제를 가진 쇼팽의 에티드 작품 번호 25의 1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곡이 쇼팽의 에티드 중에서 하모니가 가장 아름다운 곡이 아닐까 생각해요. 에티드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음악적이고 테크닉적인 면보다는 예술적인 면이 더 돋보이는 곡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곡은요, 음정 간의 간격 차이가 있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손 손목의 동작을 잘 익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이 손목이 양손 새끼 손가락을 향해서 옆으로 젖혀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손목과 팔꿈치가 음정의 간격만큼만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손목과 팔꿈치 로테이션 동작을 크게 하시면 멜로디와 내성이 울렁거리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요. 소리의 컨트롤이 안 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멜로디 안에 내성이 잔잔하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손목과 팔꿈치 로테이션 동작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면 음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을 잘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내성의 16분음표 마지막 음에서 멜로디로 갈 때 여기를 정말 편한 동작으로 가면서 멜로디를 아주 음악적인 소리로 노래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요. 16분음표 마지막 음에서 멜로디로 가는 이 구간을 네, 이 구간 정말 예,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손목이 릴렉스가 된 느낌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양손의 새끼손가락이 건반에 편안하게 떨어지면서 레가토가 되는 연습인데요. 음정 간격이 멀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음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연습을 하면 멜로디와 베이스 소리가 울리지가 않고 딱딱한 소리가 되면서 노래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손목 로테이션 동작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멜로디를 아름다운 톤으로 지속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내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내성이 아주 고르고 가볍고 또 이게 네,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매끄러워야 되는데요. 저는 에티드라고 해서 무조건 부점 연습이나 리듬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습곡은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가 중요한 곡이기 때문에 그런 터치로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성을요, 아까 말씀드린 손목의 동작과 함께 레가토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끝으로 스타카토 연습도 터치를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멜로디만 빼고 다섯 음을 스타카토로 해보세요. 이렇게 이 연습을 곡
전체 다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이제 프레이즈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보면 두 마디가 한 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저는 이 에튀드에서 호흡을 길게 해서 음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두 마디가 한 프레이즈가 아닌 여덟 마디를 하나의 흐름으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쳐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곡은 감정에 취해서 치기가 쉬운 곡이기 때문에 루바토를 너무 자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연습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정한 흐름으로 멜로디와 내성을 화음으로 짚으면서 박자대로 치는 연습이에요. 악보에 적힌 크레신도와 디미네도를 그대로 다 지키면서 제가 조금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내성을 악보대로 풀어서 치시면 됩니다. 네. 여덟 번째 마디에 포르테가 있는데요. 이것은 큰 울림의 포르테가 아니라 약간 굵은 소리로 멜로디를 라인을 노래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아홉 번째 마디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15번째 마디 오른손을 보시면요. 중간에 노래해야 할 음표들이 있어요. 제 악보에는 액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좀 때려서 치는 음이 아닌 조금 무게를 실어서 누르는 터치로 테누토 비슷하게 치시면 훨씬 음악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마디부터 20마디까지 2대3 리듬이 나오는데요. 이 왼손에서 베이스 음과 중간 음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쳐주셔야 됩니다. 이 왼손의 중간 음 라인이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손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악보에 있는 악상 기호를 잘 따라가 주세요. 그 다음에 22마디부터 24마디를 보실게요. 제가 여기를 코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타이밍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24마디에 리테누토가 있어요. 리테누토는 리타르단도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서서히 느리기가 아니라 갑자기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22, 23마디는 그냥 원래 템포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조금 이 소리, 톤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마디 여기서
갑자기 느려지면서 소리를 앞에 마디보다는 조금 더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2마디부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타이밍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6마디부터는 크레션도를 많이 해서 볼륨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약이 큰 부분을 위파를 넓게 쓰셔서 무게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울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릴렉스해서 무게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2마디부터는요 조금 작게 시작해서 이 아파시오나토라고 써져 있는 멜로디까지 폭이 넓은 크레신도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까지 디미니엔도를 하지 마시고 포르테를 유지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끝으로 향하는 프레이즈들인데요. 여기서 조금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어디인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이 윗소리 도와 파인데요. 여기가 정말 매력적이죠. 저는 여기를 새끼손가락으로 치지 않고 3번 손가락을 쓰는데요. 여기가 피아니시모이지만 이 소리만큼은 조금 더 특별하게 울리게 치고 싶어서 3번 손가락을 씁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쳤을 때보다 조금 더 소리가 잘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소리가 조금씩 나오도록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를 하프를 아름답게 뜯는 소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공부하신 이 에티드는요, 입시에서 많이 쓰이는 겨울바람이나 추격 또는 10의 1번 같은 화려한 에티드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죠? 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답게 쳐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